제주공항 주변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공항 주차장에서 렌터카 배차와 반납이 금지됩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면세점과 카지노의 이익 환원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정비공사를 한다면서 임야를 깎아 절벽을 만드는 바람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길조로 불리는 흰 제비가 제주시내 주택에서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렌터카도 늘어나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제주공항에서 렌터카 배차와 반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차량 1,4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제주공항 주차장입니다. 평일인데도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말이나 연휴 때면 공항 진입로까지 주차장으로 변해 1km를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들어오자마자 지금도 한 20분 정도 돌았습니다. 빙빙 돌아가지고 세울 데가 없으니까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 거기까지 거기다 세워놨는데 안. 교통대란의 주원인은 공항 주차장에서 인수와 반납이 이뤄지는 렌터카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용역 조사를 한 결과 공항에 들어오는 차량의 62.8%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공항공사가 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렌터카 사무소를 모두 내보내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의 절반을 쓰고 있는 60여 개 렌터카 업체들은 8월까지 모두 철수합니다. 대신 차를 빌려 타는 관광객들은 공항과 제주시내 렌터카 차고지를 오가는 순환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2분의 1 부분은 직원과 그 일반인에게 제공되고요. 2분의 1은 이제 서틀버스 운영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제주도의 렌터카 대수는 약 2만 8천 대. 렌터카의 공항 주차장 사용이 30년 만에 중단되면서 관광객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전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특별법을 또다시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면세점과 카지노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시키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2014년 말 기준 신라와 롯데 그리고 내국인 면세점 두 곳의 매출액은 모두 1조 4천억 원. 제주도는 이들 면세점의 지역 환원이 미미하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되자 6단계 제도 개선에는 아예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건 이번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기금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에서 그렇게 가는 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 있고 이중과세를 또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재부에서 그 추이를 좀 보면서 결정을 하자. 카지노 이익 환원 방안도 쟁점이 됐습니다.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징수 비율을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혜 사업이 뭐냐, 면세점하고 이제 카지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면허를 줄 때라든가 갱신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세금으로 해서 환원 안 하면 매출액에 뭐 20%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행정시장 권한 강화를 위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러닝메이트, 이것을 왜 안 하느냐 이게. 정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의원을 없애고 도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는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9월쯤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차기 JDC 이사장 인선과 관련해 정치적인 논공행상에 의한 낙하산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차기 이사장은 제주도민의 입장을 존중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정부가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강정주민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제주도민을 만만히 보고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정비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습 수해 지역인 제주시 영평동 부록천. 하천이 범람하지 않게 폭을 2배 이상으로 넓히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하천 옆 농경지 주변을 따라 석축이 성처럼 단단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임야 쪽에는 석축을 쌓지 않아 가파른 절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공사 과정에서 임야 쪽에 경계석까지 허물어버리는 바람에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 절벽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쏟아져 내려올 때는 이 물의 힘에 의해서 흙이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에 대해 제주시는 농경지가 없는 임야 쪽에는 침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석축을 쌓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허물었던 경계석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한테 일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네가 좀 건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천 사업이 아니더라도 보강 차원에서 좀 해줄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하천 정비 공사.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하고 재해를 키우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고 해안에도 20에서 6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최근 도심에서 제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행운을 상징한다는 하얀 제비가 제주시내 주택 처마 둥지에서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단독주택 처마 밑에 자리 잡은 제비 둥지. 둥지 안을 차지한 새끼 제비들이 어미가 가져다 준 먹이를 앞다퉈 받아먹습니다. 이 가운데 온몸이 흰색인 두 마리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일주일 전 제비 한 쌍이 낳은 알에서 흰 제비 두 마리가 태어난 겁니다. 5년 전부터 제비가 찾아와 둥지를 짓기 시작했지만 흰 제비가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얀 제비가 길 줄 아는데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 집에서 두 마리가 하얀 제비가 태어났을 거 보니까 우리 집에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비는 보통 푸른 빛을 띠는 검정색 등에 눈은 검은 빛을 띱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눈이 빨간 흰제비는 백화 현상으로 인한 돌연변이로 태어날 확률이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희귀종입니다. 그 멜라닌 색소가 전혀 생성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깃털색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증상입니다. 한 둥지에서 새끼 두 마리가 백색지 나타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경우에 속합니다. 제비를 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흰제비 새끼 두 마리는 날갯짓을 연습하며 둥지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공항에서 가스 분사기 최루액이 분출돼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대합실 입구에서 경비원이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 분사기에서 최루액이 분출돼 공항 이용객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항공사는 가스 분사기가 유리 칸막이 모서리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해 급식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급제를 적용하고 임금을 4년째 동결하고 있다며 모레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은 누리예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시키거나 단축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조직 개편을 위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 정원을 현재보다 95명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무직 감축과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의 의견을 제시해 공무직 노조에 반발을 샀습니다. 이마트의 제주 소주 인수에 대해 제주 지역 경제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경영자 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마트의 제주 소주 인수가 지하수 개발을 노린 것인지 인수 배경을 명확히 밝히고 제주 지역 기업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경총은 이번 인수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지방 중소기업 인수 합병으로 이어져 생존 공간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여미지 식물원 대표 남모 씨가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철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허 판사는 노조의 집회가 쟁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